맞춰줘야 된다니까? 여봐 못해 못해 이렇게 이수 노래를 안 불러야 돼. 아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계속 이상하게 부른다. 얼마나 이상하게 부르는지 아니면 친구들이 놀리는 건지. 근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한 40대가 부르는 것 같은데? 바이브레이션을 너무 많이 한다. 내가 봤을 때는 바이브레이션은 너무 심하게 해서 이상하게 부른다라는 느낌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중2의 감성은 아니긴 해. 지금 솔직히 얘기해. 원곡자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. 워낙 허스키하고 색이 강하다 보니까. 근데 재능이 있다. 당연히 중2 애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부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.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어. 근데 내가 올드하다고 얘기하는 게 단점이 아니라 나이에 맞지 않은 성숙함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쓰는 모양 자체가 다른 거야. 너무 아픈 사랑이 이렇게 불러도 감성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너무 아픈 사랑이 이렇게 울면은 다른 감성이 나온단 말이야. 노래를 부를 때 너무 우는 게 문제야. 이걸 들으면 내가 지금 후두를 약간 내리고 싶어져. 따라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. 이런 것도 비브라토 좀 빼고 너무 아픈 사랑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밝은 톤으로 잡아보는 게 어떨까.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하는 느낌을 덜 받게 할 수 있어. 소음은 잘 낸다. 다음. 시골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. 시골이어서 학원이 없고 독학을 하고 있다. 에코를 엄청 줄이고 녹음하니 제 목소리 같지가 않네요. 에코를 엄청 줄이고 불러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나와요. 자신감이 없으니까 에코로 자기 목소리를 감싸버리잖아. 이게 많이 줄인 거라고? 이것도 많아요. 잘하는데요? 제가 얼마 전에도 쇼츠로 얘기를 한 부분인데 존니가 왜 어렵냐, 남자들이 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되는 이 음역대를 계속 넘나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애매하게 위치를 잘 잡고 있어요. 지르는 것도 아니고 벌어지는 것도 아닌 위치에 넣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. 일단 여기 성공했으면은 괜찮은 거예요. 오! 나! 이렇게 안 하잖아. 들린 너는 더 하고 잘하는데? 독학인데 요 정도면 되게 좋은데요? 지금 위치를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. 보이스가 일단 좋아요. 이성틱한 보이스가 같이 있어. 2옥타브 중반에 요 정도 볼륨감이면 안정적이에요.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 정도로만 유지하면서 곡을 바꿔보세요. 반복적으로 고음을 치는 이런 노래 말고 찍고 내려오는 연습을 하세요. 2옥타브 라, 2옥타브 라샵, 2옥타브 시 정도까지만 지금 성대접촉률 유지하면서 쭉 그냥 땡겨보는 거야. 그러면 충분히 3옥타브 밑으로는 가창 가능할 것 같아요. 다음, 와우 겁나기네. 그렇습니다. 어쩌고저쩌고 요파 정도면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했다가 믹스 보이스를 접했다. 가성이었다 알고 보니까. 근데 너무 이수 팬이다 보니까 소리를 너무 따라하는 게 배워가지고. 봐봐 너무 벌어진다니까. 처음부터 너무 벌려버리면 벌리는 거를 몸이 기억하고 후렴에서 정확히 잡아줘야 될 때 못 잡아준다니까. 거의 뭐 그냥 공기만 나오는데? 요렇게 부르면 안 된다니까. 사라지면 볼륨을 더 쓴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초보자들은 더 좋아요. 듣고 있나요? 딱 붙여줘야 된다니까? 근데 고음에서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저음에서 제대로 잡고 있어야 된다고. 이거봐 못해 못해 이렇게 안간힘을 써도 안 나와요. 요건 어떻게 되냐면 이수 노래를 안 불러야 돼. 이 밸런스에서 나와야 된다니까? 잘못된 이수 밸런스에서 다른 가수의 밸런스로 옮겨가야 된다. 요것부터 하세요. 이거 못 불러. 어디에도 못해. 2옥타브 솔까지 정확하게 단단하게 분명하게 내는 연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MC 더 맥스 노래 하세요. 오케이?